김치가 금치가 된 세상이지만 한국인의 식탁에서 하루라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김치겠죠. 초대형 킹크랩을 얹은 김치찜, 왕갈비 김치 전골, 또 묵은지 조개구이까지 푸짐함에 색다른 맛까지 갖춘 특별한 김치 요리의 세계로 VJ 카메라가 안내합니다. 한국인의 식탁을 책임지는 그 이름, 먹을수록 끌리는 맛, 한 식구 내 가족처럼 가까운 이름 김치. 5천만의 국민 메뉴, 대한민국의 힘. 완전 맛있어. 강추 강추. 온 국민이 사랑하는 푸짐하고도 색다른 김치 요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밤이면 밤마다 불야성을 이룬다는 강남의 한 음식점. 집 나간 며느리도 불러세운다는 흑돼지 삼겹살의 노릇한 향기. 삼삼오오 모여든 이유 알겠는데 이 집의 특별 메뉴는 지금부터? 네, 묵은지 전골 나왔습니다. 우와! 황우장사급 왕갈비 김치 전골이 그 주인공 되시겠다. 통째로 들어간 윤기 반지르르 묵은 김치와 메가톤급 크기 갈비와의 환상궁합. 그 맛 말해 못하리. 이렇게 먹어야 또 제맛이죠, 갈비는? 먹어도 먹어도 땡기는 밥도둑.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그 맛. 아는 사람만 안다. 한 번 들어가면 멈추지 않으니 어쩌려. 질리지 않는 국물 맛 또한 일품. 아우, 개운하고요. 고기 먹고 다음에는 김치전골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비법 공개. 맛의 연금술사들이여 나와라. 역시 맛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김치일 턱. 베트남에서 3년 된 김치입니다. 김치와의 찰떡궁합, 두툼한 갈비살들이 묵은지와의 맛있는 합방을 기다리는데. 푹 삶아낸 육수 국물에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전골에 들어갈 주인공들로 재탄생된다. 김치를 넣어서 더 깔끔하게 잡아주고 느끼한 맛도. 사우나 끝낸 묵은 김치들 먼저와 자리 잡고 푸짐한 갈비, 각종 채소와 어우러져 기막힌 맛의 하모니가 펼쳐진다. 김치 맛으로 둘째 가람에 섭하다는 이곳. 숨겨진 비장의 카드 또 있었으니. 아니, 이건 무슨 배추국도 아니고 뭐예요? 묵은지 조림입니다. 고기와 잘 먹을 수 있게 만드는 한 요리로 생각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래 봬도 26가지 재료들이 만들어낸 작품. 화려한 외출 준비 나선다. 보기만 해도 입이 벌어지는 왕갈비 김치 전골에 엄마표 손맛 묵은지 조림까지. 그 맛 즐길 줄 아는 임자 제대로 만났다. 어디 말 좀 해보세요. 흔들리지도 않고 육즙이 살아있네요. 깊은 맛, 진한 감동 바로 밀려오는데. 완전 담백해요. 완전 맛있어요. 강추 강추. 특별한 김치 요리 하나로 고객들 발길 사로잡는다는 이곳은 소문난 조개구이집. 신봉사의 눈도 번쩍 뜨게 만든다는 기막힌 맛의 주인공은. 와! 등장부터 범상치 않고. 도대체 누구냐 너. 묵은지 조개찜. 김치와 조개의 운명적 만남. 묵은 김치와 쪽파이브를 덮은 조개 군단들 속속 얼굴을 내밀고. 이제 손부터 가시네요. 손부터. 주부 구단 우리 어머니들의 끌리는 본능. 자고로 김치는 선으로 찢어야 제맛인겨. 고소한 조개살에 묵은 김치의 깊이가 더해지니. 김치가 있으니까 더 개운하고 맛있어요. 담백한 맛을 더 돋궈주는 것 같아요. 색다른 조개 요리를 고민하던 중 사장님의 아이디어로 세상 빛을 보게 된 주인공. 한 15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묵은 김치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아삭하고도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1년 된 김치만을 쓰는 게 이 집의 노하우. 조개찜에 구수함을 더해준다는 비밀 변기는 바로 된장. 조개하고 이 된장하고 궁합이 잘 맞아서. 된장 국물 위에 푸짐한 조개 왕관들 자리 잡으면 그 위로 고춧가루 씻어낸 새하얀 속살에 묵은 김치를 대령이요. 조개찜의 백미,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더해주는 쪽파가 빠질 소냐. 이들의 맛있는 한 집살이 고소한 향기가 벌써부터 퍼진다. 그런데 아까운 국물 너무 넘치는 거 아니에요? 넘쳐야지만이 조개의 된장 국물에 배서 예, 간이 맞아요. 아, 그런 깊은 뜻이. 어쨌거나 고진감래 속에 윤기 자르르 조개찜 완성. 단성은 자동 발사. 조개찜이다! 맛 좋은 음식 앞에 가족의 정도 새록새록. 오늘 시어머니 사랑은 냈고요.
맛이 없어. 어머니 손맛입니다. 이 해물에 시어머니의 조개사랑 바통 이어받은 며느리 다음 주자는 누구에게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여보 자손만 음식 하나로 부부금슬 급상승. 오늘 밤을 기대할게. 어머 부끄러워라. 맛의 황홀경에 빠진 꼬마 아가씨. 최고 최고래. 묵은지 조개찜을 위해. 경기도의 한 식당. 한 번 문지방 넘으면 단골 손님 안내권은 못 베긴다는 이곳. 오늘 점심시간도 초만한 사례. 그 메뉴 뭔고 하니. 김치찌개 안에 생선이 있다. 입에 담는 순간 녹아버리는 그건. 꽁치야 꽁치. 바로 수제 꽁치 김치찌개. 그 부드러움이 뼈를 통째로 먹을 정도라는데. 안 걸려요. 절대 안 걸려요. 막 다 씹혀요. 한번 먹어보면 떠난 님보다 오음에 물망 찾는다는 수제 꽁치 김치찌개. 말이 필요 없다. 통조림을 쓰지 않고 신선한 꽁치들로 맛을 내는 것이 이 집 문전성 씨의 비결이라면 비결. 압력솥에다가 통조림을 제가 만들어요. 수제 꽁치 만드는 비법 전격 공개. 파, 마늘, 생강, 당귀 등 한약재들과 함께 손질한 꽁치들을 넣고 2시간을 푹 우려내면 비린내를 잡아주는 동시에 아이스크림보다 더 부드러운 육질이 만들어진다는데. 뼈채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만 씹으면 이렇게 그냥 살하고 거의 똑같이 돼버리니까요. 꽁치뿐 아니라 김치 맛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주인장의 보물창고가 있는 곳. 갓 담근 김치부터 3, 4년 나이 먹은 묵은 김치들까지 실로 보배라 불릴만 하다. 육수 샤워로 깊은 맛을 더한 묵은지에 부드러움으로 중무장한 수제 꽁치. 이보다 맛깔스러운 궁합도 있을까. 여기에 무, 감자, 양파 넣고 푹 끓여주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수제 꽁치 김치찌개 탄생. 맛의 산매경에 취한 사람들, 누가 이 부드러움을 거부하리요? 그게 입에 하얀 오아가지고요. 그냥 달콤한 깡 넘어가는 맛이 끝내는 것 같아요. 사장님, 여기 갈치김치 좀 주세요. 갈치김치 하나 더 주세요. 여기에 주인장의 무한 인심, 전라도 별미인 갈치김치가 무제한 서비스. 공짜인 만큼 기쁨 두 배, 행복 두 배. 빛나는 줄 알았는데 안 보이네. 시원하고 맛져. 마파람에 개는 감추듯 밥 한 그릇이 뚝딱이다. 꽁치 묵은지찜 짱. 여기 특별한 요리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김치 요리 전문점. 발디딜 틈 없는 빼곡한 사람들 그 인기 실감케 하는데. 맛의 무화지경에 빠진 이들 감탄사 연발. 와, 아 죽여야지. 와. 이것이 뭐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킹크랩 해물 김치찜이 인기 메뉴 되시겠다. 토실토실 육질한 몸, 깔고 앉은 김치 속엔 푸짐한 해산물들이 황금알처럼 쏟아지고. 가히 킹크랩이 대서양을 품었다 할 만한데. 치열한 경쟁 없이는 쟁취할 수 없는 개딱지. 밥그릇이 따로 있으랴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 개딱지와 또 상큼한 개운한 김치 묵은지와 또 이렇게 해물에 톡톡 튀는 맛. 구름대처럼 밀려드는 손님 탓에 예약은 필수. 하지만 절대 손님을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게 주인장의 장사 지론. 조리하는 시간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오시는 손님들 배고프니까 빨리빨리 드리려고. 김치 전문점답게 하루가 멀다 하고 공수되는 김치. 저희 정선에 저희 형님이께서 이렇게 직접 있어 계셔가지고. 네네. 언제나 요리의 시작은 김치. 제대로 곰삭은 3년 된 김치를 푹 삶아 깊은 맛을 더해놓고 싱싱한 해산물들 본격 투하. 특제 소스를 곁들여 바다향의 진한 맛을 우려낸다. 그 위에 푹 삶아 한층 부드러워진 김치 잎을 덮어주면 준비 완료. 이 안에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군침. 마지막 하이라이트 해물 김치찜의 활용 점정. 한 세 가지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킹크랩 맛이랑 그다음에 해물의 어떤 그런 맛, 그다음에 김치 맛. 오동통통 살이 오른 대형 킹크랩이야말로 해물찜을 보다 특별하게 해주는 마스코트. 여의주 이배문 욕만은 못해도 어미달기 알을 품듯 그 모습만은 위풍당당. 그 어떤 요리보다 일품인 초대형 킹크랩 해물찜 납시오. 어떤 맛과도 조화를 이루는 김치의 인기는 가히 열광적. 특히 킹크랩과의 만남은 환상적인데. 야,